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장마감 이후 오후 방송은 저 이창원 전문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장은 바로 낙수 효과라는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로 들어왔었던 주초죠. 들어왔었던 수급이 현재 개별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 중심의 개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가 상승했었던 장보다 지금 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한국알콜도 바닥 꺼내서 또 단기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지금 1.5단계로 어제부터 강화가 됐는데 2단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또 해외에서는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그 확대와 또한 백신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뉴스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이 뒤섞이면서 오늘 뭐 YBM넷 같은 게 등교 중지 얘기가 나오면서 YBM넷, 메가MD 뭐 이런 종목들도 좀 급등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슈와 모멘텀에 의해서 뭐 테마 장세가 펼쳐졌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 또 테마 장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이창호 매니저와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네,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을지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네, 코로나19가 1, 2위를 오늘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그린 뉴딜 테마가 언급이 됐고요. 4위에 엔터주, 5위 방탄주 함께 묶이면서 주목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6위에는 반도체 대장주 자리하고 있고요. 7위에 재택근무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재택근무주 오늘 굉장히 핫했고요. 8위에 디지털 뉴딜, 9위에는 무상증자, 10위에는 균주 분쟁과 관련된 보톡스 테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네, 1위에는요. 종근당이 오늘 17%대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함께 오르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위에 대한전선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빅히트 2.5%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빅히트와 관련된 초록뱀 오늘 5%대 상승했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알서포트 오늘 17%대 급등 이어갔고요. 줌인터넷 24%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유비쿼스 15%대, 반면 메디톡스는 15% 넘는 급락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1위에 자리한 종근당 짚어보겠습니다. 종근당이 판매하는 약물이 FDA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 종근당 바이오와 함께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종근당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당연히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화이자, 그리고 뭐 지금 그리고 모더나, 그리고 뭐 에브비, 많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등등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해외에서 백신과 치료제 모멘텀이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넥신의 인도네시아 백신 승인 관련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제넥신의 백신을 구입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종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데 어떤 특정 회사가
백신, 완벽한 백신을 만들고 그 백신이 대량 생산에 확실히 성공을 한다면 다른 그 종목들, 그 더 이상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회사든지 아직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계속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내년 후반기, 하반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근당도 이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종근당 바이오 상한가, 종근당 지금 이등주이긴 합니다. 원래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해당 종목들이 두 개, 세 개, 네 개씩 따라갑니다. 보통 예를 들어 뭐 그 치매 치료제 관련주 하면은 뭐 다 같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등교 중지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주 하면은 YBM넷, 메가MD, 메가스터디, 청담러닝,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뭐 사야 됩니까? 제일 사실 많이 올라가는 종목 사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1등주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를 원래는 뭐 매수 관점으로 보면은 그걸 사는 게 맞는데, 우선은 종근당 바이오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종근당 바이오가 또 한번 좀 치고 나가면은 종근당은 이제 주식의 관점에선 2등주인 거죠. 종근당 바이오가 1등주고. 그래서 한번 뭐 종근당 바이오 또 다음 주에도 한번 더 갈 거로 보기 때문에 종근당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도 고, 또 종근당 바이오도 고라는 의견 동시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3위에 위치한 대한전선입니다. 세계 1위 해상풍력발전기업인 오스테드가 첫 번째 사업 후보지로 인천시 옹진군의 덕적군도를 낙점하면서 해적 케이블을 깔 수 있는 이 대한전선이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대한전선 바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지금 여러분들 그 해상풍력 쪽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기술과 그리고 또한 또 성장도 크게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관령에 가보면 이제 큰 풍력 타워가 돌아가고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풍력 발전소인데, 이제 그 우리나라 지역적 특성상 그리고 효율성으로 봤을 때 대관령보다는 그 육지보다는 그 서해나 이 남해 쪽에 그 설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해상 풍력이 지금 뜨고 있고, 뭐 대표적 우리나라에도 삼강 MN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슈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한전선은 이제 해상 전력 케이블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붙고 테마가 붙으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좋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로 일단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한 번 추가 상승은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제가 고의견을 드린 거는 그렇다고 대한전선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고고쇼라는 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종목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전선이 월요일 날 20% 떠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가가 최고가를 찍고 나서 쭉 밀려서 플러스 5%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인데 결국은 오늘 종가보다는 오른 거니까 고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고쇼를 프로그램을, 물론 제 금요일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고고쇼 그 월화 수목금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고나 스탑 의견을 드리는 거는 그 종목을 매수하여라 그래서 고가 아니라 단순히 종가 대비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도 오늘 상한가면은 웬만하면 이런 모멘텀 정도면은 당연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서해 쪽의 풍력 을 설치하는 것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다음으로는 네, 4위에 자리한 빅히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이 3개월 만에 오늘 새 앨범을 공개했고 상장 이후 첫 발매 앨범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빅히트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것도 고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빅히트 한번 볼까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빅히트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에게 정말 욕을 먹을 만한 멘트였지만은 아기 상어는 늙지 않지만 빅히트는 늙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H.O.T나 잭스키스 그리고 뭐 핑클, S.E.S 뭐 이런 그 그룹들도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었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기가 결국 사그러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너무 그 아티스트의 매출 비중과 인지도가 너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가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제가 상장할 때 매수는 좀 자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를 뭐 저도 아는데 이 방탄소년단과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는 뭐 방시혁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아티스트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유튜브 같은 부분이 유튜브 같은 건데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빅히트가 앞으로 이제 단순히 방탄소년단에만 의지하지 않고 또 그리고 중소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을 지금 다 인수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도 여자친구의 소속사도 인수를 했고 자 어찌됐건 빅히트 이번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내면서 단기로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뭐 워낙 이제 또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 여기에 방금 얘기했었던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방탄소년단만 볼 게 아니고 이 방시혁이라는 약간 천재 아티스트 겸 사업가의 능력까지 좀 믿는다면 단기 반등은 그래도 일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외에 다른 모멘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빅히트 고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다음으로는 네, 10위에 자리한 메디톡스 짚어보겠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침해 소송 판결이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메디톡스는 제가 스탑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스탑. 그 마이너스 15% 지금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참 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마이너스 15% 빠졌으면 단기로 여러분들 공도 그 탄력성 없는 볼링공도 그냥 무겁기만 하죠. 탱탱볼이 아니라. 그 볼링공도 한 3층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을 찍고 단 30cm라도 반등은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급락을 했어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스탑 의견은 드리지만 월요일 날 반등이 일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현재 이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뭐 여러 가지 그 균주 논란 때문에 이게 도대체 며칠 그 계속 지금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몇 달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법적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전문가, 지식 전문가지 이런 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면 우선은 스탑 의견을 먼저 드렸고요. 단기 반등 일부 나올 수 있으나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거는 뭔가 그 합의가 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오늘 바로 직전까지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 매물도 좀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 매물 소화할 때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약처에서 지금 그 메디톡스에 대한 그 보톡스 판매 중지에 대한 이 대웅제약과 별개로 그 리스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간의 악재가 다 털리지는 않았고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순 있지만 일단은 스탑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7위에 자리한 알서포트입니다. 전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44명,
코로나 확산세 계속되고 있고요. 재택근무주 그래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알소포트에 대한 저의 의견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소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아시아 원격회의 그리고 화상회의, 원격 제어 관련된 아시아 그리고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세계에서는 약 5위권에 위치한 기업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런 종목이 이제 약간 이해가 상충되는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신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곧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또 이번에 등교 중지까지 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이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나 또 이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나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알소포트는 제가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와는 별개로 지금 알소포트는 장기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이 재택근무라는 것을 니즈는 갖고 있었으나 현재의 어떤 구조를 망가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혁신을 하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국의 IBM도 재택근무를 한번 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대로 잘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해서 몇십 년 전에. 그래서 뭐 그런 그 실패 사례도 있고 해서 기업들이 니즈는 있었지만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재택근무와 그리고 이제 일부 소오피스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점 조직처럼 이렇게 그 근무하는 오피스 형태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기업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이 줄 서는 거, 그리고 내부 정치, 내부 영업.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그 라인에 의해서 내가 뭐 어떤 A라는 사람은 상무를 모시고 B라는 사람은 전무를 모셨는데 그 전무가 은퇴하고 상무가 전무 자리로 올라가서 B라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인사고과를 엄청나게 주는 거죠. 왜냐면 본인 라인이니까. 이런 그 내부 정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그 알소포트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해서 이걸로 이 결과물을 바로바로 본사에 보고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AI까지 도입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일을 확실히 잘하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간적인 친밀도보다 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재택근무를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이 잘 나네. 그리고 누가 지금까지 뒤에서 일 안 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가려지네. 이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뭐 페이스북도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보다 괜찮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재택근무를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는 그렇게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한 것도 다 이런 그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소포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충분히 기업의 그 업무 변화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고 알서포트 장기적으로 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주세요. 네, 확인해 보면요. 메디톡스를 제외하고 모두 고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중에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한 알소포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이게 그 고스탑을 한 3시에 이걸 골라요. 근데 그 마지막에 알소포트가 단기에 갭을 좀 많이 띄어가지고 종가가 끝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선호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월요일날 시가에 잡고 그러진 마세요. 마지막에 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8,500원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4,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뭐 백신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국알콜 이런 건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단기적으로 뭐 VI도 걸리고 급등도 나오고, 뭐 다음 주에도 이런 개별적인 흐름은 비슷할 걸로 예상하니까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다음 주 저점 매직 급등주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5시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5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앤스탑은 오늘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